7월 경주에서 만나는 전시 소식, 희망과 행운을 이야기하는 민은희 작가의 굿럭, 사람들의 꿈이 꽃처럼 피어나길 바라는 정자빈 작가의 꽃을 피우다, 달콤한 행복과 화사한 희망이 가득한 작품들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경주시 진현동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두 개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조형 작품과 회화 작품을 두루 선보이는 민은희 작가의 전시와 회화를 바탕으로 장식적인 요소를 더해 감각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정자빈 작가의 전시 만나볼까요? 먼저 민은희 작가의 전시를 만나볼까요? 앙증맞은 장난감 인형을 보는 듯한 귀여운 회화와 조형 작품이 눈에 띄는데요. 우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어떤 분일까요? 민은희 작가님은 흙으로 행운과 행복, 희망을 빚고 그려내는 세라믹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전시는 일상의 행운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꽃, 고래, 네잎 클로버,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 꿈꾸는 돼지, 감자꽃 등의 행운의 모티브를 작품으로 전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스러운 현실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잘 될 것 같다라는 스스로의 믿음과 위로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행운과 희망을 드러내는 여러 상징물들을 담은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굿럭, 행운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처럼 행운을 듬뿍 나누고 싶기 때문일까요? 귀여운 돼지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작가님은 이제 돼지라는 그 모티브를, 그러니까 행운의 모티브잖아요, 돼지는. 그래서 이제 어젯밤 꿈속에 자기가 그 돼지 꿈을 이렇게 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행운과 행복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은희 작가의 작품들은 마치 동화 속 한 페이지를 보는 것처럼 귀엽고 또 행복한 기분을 들게 하는데요. 대표작들에 담긴 이야기를 조금 더 만나볼까요? 이 작품의 이름은 나비자리입니다. 코로나 시절 만든 작품입니다. 사회도 가정도 모두 힘든 때에 마음도 몸도 쉬지 못하는 우리들 모습에 위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 마음둘 수 있는 작은 휴식의 공간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품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나비는, 우리 돼지는 하늘을 날 수 없잖아요. 나비로 날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 요 안락한 나만의 공간, 마음 둘 수 있는 이 공간을 의자로 표현했고요. 이 돼지는 행운의 크로바를 안고 있어요. 이 모두를, 이 행운과 행복을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와, 이번엔 귀여운 돼지를 꼭 아는 친구의 등장. 어떤 작품일까요? 이 작품은 돼지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의 20대 시절 노량진의 경험을 담은 작품입니다. 젊은 청춘들의 반복되는 매일의 경쟁과 좌절에도 지치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미래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어젯밤 꿈에 돼지가 나의 품에 안기는 좋은 꿈으로 행복과 행운을 전달합니다.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와 즐거운 상상력을 가득 느낄 수 있었던 민은희 작가의 전시 굿럭, 행운을 드립니다 였습니다. 더 많은 작품들은 전시관에서 만나보세요. 7월에 만나는 두 번째 전시는 몽환적인 이미지 속에 행복을 담아내는 정자빈 작가의 꽃을 피우다입니다. 캔버스에 꽃을 피워내는 정자빈 작가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서영아가 정자빈입니다. 제 그림에는 주로 동물과 꽃이 있는데요. 동물은 사실 의인화에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꽃은 사람이 꿈꾸는 꿈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그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친다는 의미로 꽃을 피우다 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빈 작가의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꽃이 등장하고요. 작품의 이름도 블라썸이 많은데요. 정자빈 작가에게 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번 주제가 꽃을 피우다인데요. 제 그림의 제목이 블라썸이라는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블라썸의 의미가 꽃을 피우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주제를 꽃을 피우다라고 정했습니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꿈과 희망, 제가 억눌러 있던 내 자신을 밖으로 펼쳐 보이고 싶다는 의미에서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썼습니다. 정자빈 작가의 작품 속에는 항상 꽃과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인생에서 희망을 찾아가자는 메시지를 귀여운 동물들의 의인화를 통해 밝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고양이 한 마리와 위에 꽃을 한껏 피운 우아한 새가 앉아있는데요. 사실 밑에 있는 고양이도 제 자신을 의미하고요. 위에 꽃을 피운 새도 제 자신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있는 고양이는 어릴 적 꿈을 펼치지 못한 현재의 제 자신을 의미하고요. 위에 있는 새는 꿈을 마음껏 펼친 어릴 적 꿈꾸던 내 자신을 의미합니다. 와, 이번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강아지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이 그림의 제목도 블라썸입니다. 이 블라썸에는 슈나우저가 한 마리 등장하는데 제가 16년째 키우고 있는 슈나우저가 모델이고요. 이 슈나우저도 사실 제 자신을 의미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절제된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어릴 적 제 꿈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무수한 꽃들이 활짝 펼치지 못하고 아직 봉우리 채로 있기도 하고 조금 피우려고 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꿈을 펼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자빈 작가의 작품들은 꿈꾸는 듯한 동물들의 표정과 비현실적인 색감으로 피어난 꽃들을 통해 잊혀져 있던 꿈들이 다시금 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 꿈꾸던 꿈이 많이 희생되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제 그림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은희 작가와 정자빈 작가의 초대 기획전은 7월 30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행운을 전하는 작품들 꼭 만나보세요.